그럼 예를 들어 이런 당근 같은 건 딱딱하잖아요. 섬유질이 네. 많죠? 채썰기 힘들었죠? 일단 손 하나 힘 하나 안 들이면서 쓱쓱 밀어주면은 해파리 냉채나 구절파리나 이제 추석 명절 다가오잖아요. 야, 잡채할 때 이런 채를 집에서 빨리빨리 썰어가지고 네. 바로 집에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쉽게 쉽게 써서 나오고요. 네. 일단 물을 갖다 쭉 밀어주면 이게 이제 국숫가락처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일명 회받침 용채라고 해서 안하고 쭈꾸미 해산 멍게 올려주면 야, 집에서도 고급 술안주가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쵸. 시원한 오이 냉국 생각나면요. 오이 네. 반개만 갖다 한번 밀어보세요. 오이가 씨가 이제 정갈하고 깔끔하게 쓸려서 나오니까 네. 여기다가 물엿에다가 식초 몇 방울만 떨어지면 시원한 오이 냉국 뚝딱 너무나 쉬운데 이렇게 좋은 예. 거예요. 채라는 건 만족을 못하는 게 이렇게 네. 얇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두껍게 쓸 때는 뒤에 레버만 딱 돌려주면 굵은 채칼 변신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얇게만 쓰니까 굵게 쓸 때 우리 무생채나 김장 다가오면은 김장채 할 때 야 많은 양 할 때도 이게 손쉽게 손목에 네. 힘 하나도 안 들면 쓸려서 나오니까 생채 자체가 물기 하나 없어서 아주 씹는 맛이 기가 막히게 좋고요. 이런 사과나 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2초 3초 쭉 밀어주면 야 샐러드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네. 집안에서 이런 채썰기뿐만 아니라 평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간단하게 돌리고 돌리면 바로 변신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쉽게 이제 얇게 오일을 갖다 밀어주니까 얇게 나오니까 우리 주부님들 요거 보시면 마사지 같은 거 생각나는데 휴가 갔다 오신 다음에 그렇죠. 요거 팩 예.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곰돌이 채칼에서 이제 마사지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렇게 얇게만 쓰는 게 아니죠. 두껍게 쓸 때는 다이얼만 돌리면 편자치 내려가니까 네. 이제 추석 명절도 하니까 호박전 생각나잖아요. 호박전이죠. 아침에 미나 저녁에 미나 일정하게 쓸려서 나오니까 네. 야 보기도 좋고 스피드가 나니까 예. 야, 명절 음식 손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두께 조절이 돼서 예.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피망이나 파프리카 같은 거 샐러드 하더라도 링 자체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네. 너무나 보기가 깔끔하죠. 이런 연근 같은 거 요즘 철이잖아요. 요즘 네. 햇연근 또 쭉쭉 밀어가지고 야 조림할 때도 너무나 좋으니까 요 곰돌이 채칼 하나만 있으면 네. 분리 조리 결합기 없이 하나만 있으면 모든 칼질이 되니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도움 역할을 예. 톡톡히 하는 예. 건데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시면 그렇죠. 와, 저희 곰돌이는요. 안전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네.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구성 안에 여기 안전통이 있는데 이건 곰돌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저희 곰돌이 채칼반에 있는 건데요. 요 안에는 마늘이나 생강, 양파 같은 거 편썰 때 너무나 좋은데 네. 날개 부분하고 채칼 본체에 딱 끼면요. 레일을 타고 손 하나 안 대면서 안전하게 쓰시라고 요 안전통이 구성 안에 들어있거든요. 뚜껑만 열어주신 다음에 쓸기 힘든 데를 갖다 집어넣는데 특히나 이게 마늘은 작잖아요. 그쵸? 편썰기 힘들었죠? 구독할로. 야, 이거 마늘 좋은데 예, 건강식인데 예. 요거 드시기 힘든 거 이제는 안전통에 가득 넣고 뚜껑만 딱 닫아주시면 간단하게 쓱쓱 밀어만지면 야, 채칼에서 이 마늘 편이 썰리는 채칼이 나오거든요. 이 마늘비가 쑥쑥 네. 내려서 나오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도 손쉽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삼겹살이나 각종 마늘 파스타, 마늘 멸치볶음, 마늘 네. 볶음밥 이 마늘이 굉장히 건강식이니까 많이 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손 하나 안 잡고 예. 이렇게 되고요.